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대책을 시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3개 관계 시도 간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광역버스의 입석 해소가 출퇴근길 직장인과 학생 등 국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편안한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단계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각 노선별, 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하고 산하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광역버스 입석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이틀째부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오늘 오전 교통량이 많은 월요일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혼란 없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석대책 시행 이후 직행좌석버스와 중간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출근용 버스 증차,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의 증편 등 보완 대책을 시행한 것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몇 가지 불편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주민 여러분이 만족하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